쇼 챔피언. 자, 여러분 저희가 필리핀에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는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때 왔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필리핀인데, 네, 내일 또 어떤 공연이 기다릴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EEP였습니다. 와우, 쇼 챔피언을 통해서 이렇게 해외에 나온 건 처음이라서 되게 기대되고 설레는데, 그런가요? 내일 무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는 무대가 될 거예요. 정말 재밌게 하려고 연습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안녕. 바이. 내일 봐요. 잘 나오나? 쇼 챔피언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또 만나는 쇼 챔피언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처음이죠. 데스마이잼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공개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이제 쇼챔피언에서 처음 공개하는 음악방송으로 두 번째고, 해외에서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오고 있네요 또.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쇼챔피언 BAB 사심캠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쇼챔피언이 마닐라에서 200회 특집을 진행을 하는데 질문이 4개가 왔는데 저희가 그 4개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AP는 쇼챔과 어떤 추억이 있나요? 멤버별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쇼챔과 1회를 함께 했을 때, 저희도 데뷔를 했을 때와 또 저희의 데뷔와 쇼챔의 그런 프로그램 탄생이 또 같은 시기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또 저의 기억 속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쇼챔피언은 저희가 정말 빠짐없이 했었죠. 맞아요. 저희가 특집을 항상 했었습니다. 1회 때도 하고, 1회 때도 하고, 100회도 하고, 200회 특집도 하고. 태현 씨도 MC도 저랑 같이 스페셜 무대 했었어요. 아, 그러네요. MC도 했었어요. 아, MC도 약간 짧게 많이 했었고. 맞아요. 네. 그때 막 장미꽃도 뿌려주시고. 아, 맞아. 양초도 흰찬이 형이 흰찬이 피아노 치고. 핸드싱크. 이런 날이 끝나지 변하지 않길. 저는 쇼챔피언 하면서요. 네. 저 그때 재밌었어요. 그때 힘찬 씨랑 저랑 그 더빙 같은 거를 하러 갔었거든요. 네. 이제 뭐 쇼챔피언 VCR 뭐 영상 나갈 때 네. 저희가 그거를 소개하는 뭐 더빙 같은 걸 이제 하러 갔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쇼챔피언 챔피언송 명예의 전당 나레이션을 맡게 된 비피 태현입니다. 고고고!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이 이제 200회 특집을 저희가 많이 나오게 됐잖아요. 네. 과연 우리 쇼챔피언 300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300회는 일단 나이가 더 들어있겠죠 저희가. 네. 100주니까 네. 700일쯤. 그러면 약 1년만 거의 두 살 8개월 정도인가요? 대충? 네, 그때면은 저희가 그때도 활동을 하고 있겠죠? 있겠죠? 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큰일이 없다면 같이 함께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또 다른 스케줄이 없다면 하마 걸린다면은 뭐 야 아닙니다 걸리는 거 없습니다. 투어가 혹시나 있으면 못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런 특집 때 어떤 만약에 저희가 나간다면 어떤 무대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300회 특집 때는 한국에서 할까 아니면 외국에서 할까? 그거야 모르죠. 저는 왠지 밖에서 할 것 같아요. 아, 저도 궁금하네요, 이건. 300회 특집 때는 이제 또 무대 다 마치시고 다 같이 애프터 파티로 수영장을 가 있지 않을까? 300회 때 출연하는 영재에게 묻고 싶습니다. 영재야, 넌 무슨 무대를 했니? 네, 내려. 쇼챔피언 200회 기념 축하송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비트박스 해드릴게요. 집중을 합시다. 예예 예. 쇼챔 200회 축하해. 좋아, 완벽해. 아,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멤버들의 일상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올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 일상.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사실 상황이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네. 일상입니다. 일상? 세상 개상 너무나도 개상 이건 태윤이의 일상. 아저씨 오늘 옷이 무슨 의상이죠? 이거요? 네.
잠자기 전 가운 같은 왕자 같아요. 네? 잠자기 전에 입는 가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까? 왕자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캠 직캠 이런 거 정말 많이 찍었었는데 네. 그때는 참 떨리고 긴장했는데 혼자 찍는 것도. 아 그래요? 지금 뭔가 되게 자연스러웠어. 이게 세월의 흔적인가요? 아니요, 그냥 뭐랄까 좀 적응이 되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도 쇼챔이 가장 편안하고 뭔가 좋은 좋아요. 왜요? 왜냐면 1회부터 같이 함께했고 네. 그때 정말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작가님들도 계시고 아직 영웅분들 정말 뭔가 편안한 집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그리고 항상 잘해주시고 진짜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게 생긴다고 할까요? 종욱 씨, 네. 안녕하세요. 빅챔피언 하심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멤버들의 일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종욱 씨의 일상은 무엇인가요? 저의 일상은 늘 취미는 바뀌지만 네. 요즘에 보고 있는 게 있다면 네. 애니메이션을 또 보기 시작했어요. 애니메이션? 네. 무슨 애니메이션이요? 저 요즘에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네, 그 옛날 애니임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챔피언입니다. 네. 또 챔피언에서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네. 네. 워낙 저희가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네. 지금 생각나는 건 옛날에 네. 한번 커피를 산 적이 있어요. 아, 그 슈챔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슈챔 작가 피디. 아, 그러면 슈챔을 넘어서세요. 우리 작가님들과 피디님. 아, 당연하죠. 아, 진짜로? 돈도 들어. 아, 한번 커피 한번 사겠습니다. 진짜로? 지금. 네. 약속. 약속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 약속!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또 저희 BFP를 많이 아껴주신다는 그런 제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네 부담을 네, 해야죠. 뭐, 오늘 또 200개 특집이니까 200개 네. 기념으로 제가 한번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네. 300개 커피 썼네요. 커피를요? 네. 300개 기념 때는 반드시 커피를. 아 300개 때요? 네. 200개 아 100주 뒤에? 네 100주 뒤에 커피를 사왔네요. 약속! 네. 네,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BFB의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일 열심히 카메라맨 그리고 DJ 여러 가지를 담당했던 영재고요. 여러분 쇼챔피언과 또 BFB 그리고 저 영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단체 인사 한번 할까? 팀이 나갔네. 정말 사랑합니다. 쇼챔 땡큐.